My best friend, my girl, love you. Love you too. I got $5 left, something beating in my chest, never looking like the rest. Good morning. I went to school, they didn't like my attitude, so they kicked bad out.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오늘은 바로 씬스틸러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제품들은 제 친구, 여기 그려져 있는 제 친구 씬님이 최근에 씬스틸러라는 라인을, 메이크업 라인을 언프리티 랩스타랑 콜라보해서 제품 라인을 출시했어요. 제품 전체 라인을 저에게 가득 선물로 안겨줬는데요. 바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컬러 코렉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컬러 코렉팅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미술 공부하실 때 그 보색 효과를 이용해서 화장을 하는 기술이에요. 일단 씬스틸러 컬렉션에는 두 개의 컬러 코렉터가 있는데요. 1호는 라이트 핑크, 그리고 2호는 쉬즈 그린이에요. 1호 라이트 핑크는 핑크의 반대 색깔인 푸르딩딩한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2호 쉬즈 그린은 그린의 반대 색깔인 살짝 붉은기, 홍조 이런 부분을 가리기에 굉장히 좋은 적합한 컬러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1호 라이트 핑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의 경계진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 V자 모양으로 한번 터치를 해줄게요. 입술 주변에 칙칙한 그 뭔가 회색빛 나는 푸르딩딩한 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살짝 색깔 보정을 해주고자, 그리고 그린 색깔 코렉터를 이용해서 붉은기, 홍조 아니면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살짝 턱에 몇 개가 나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코 주변으로도 조금 이렇게 빨개지는데 그 부분도 잡아줄게요.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론 아이섀도 팔레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의 아이섀도 팔레트를 출시했고요. 첫 번째 이 핑크색 머리의 색상은 1호 스크린젤러예요. 이 안에 구성된 컬러들도 굉장히 핑크핑크한 조금 봄스럽고 여름스러운 컬러들이 가득해요. 여기 팔레트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보시면은 하이라이터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색깔로 살짝 코랄 핑크, 핑크색의 포인트 컬러가 있어서 굉장히 여성여성한 메이크업을 하기에 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새틴 계열의 브라운 음영 섀도우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가지 색깔은 블렌딩을 딱 하기에 좋고 음영을 딱 주기에 좋은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호 컬러는요, 딥포커스라는 컬러인데요. 보시다시피 조금 더 웜톤에 더 적합한 브라운 색깔, 좀 더 차분하고 뉴트럴한 색깔로 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 컬러라고 하면 밝고 화사한 피치 컬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내장된 브러쉬 모두 되게 질이 좋아 보이는데요. 코랄 핑크를 이용해서 눈두덩 한 중간 정도를 전체적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두 개. 취향 저격. 살짝 로즈 톤이 들어있는데 이 브라운 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 칠해볼게요. 조금 퍼플기가 도는 브라운 톤으로 살짝 끝에 음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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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그 다음에는 블렌딩 브러쉬 이걸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쿨톤의 아몬드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경계를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 색깔 되게 기대되는데 살짝? 맘에 들어요. 여기 두 개 컬러, 하이라이터 컬러들을 이용해서 눈 앞머리에 좀 애교살 부분을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컬러 구성이 굉장히 실속적이라서 되게 좋네요. 버리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는 끝낸 상태고요. 이제 속눈썹 붙이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 자체도 굉장히 가늘고 자연스러워서 데일리로 붙이기에도 정말 손색
차이가 없는 디자인들이고요. 1호는 볼륨아이예요. 눈 중앙이 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딱 살려주는 디자인이고요. 좀 동그란 눈매 연출 아니면 뭔가 망가 같은 눈매 연출을 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2호는 세미 데뷔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눈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풍성해지고 눈썹모가 더 길어져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살려주는 디자인이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3호는 포인트 X예요. 눈의 꼬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 좀 짧게 포인트를 주는 부분 아이래쉬인데요. 이런 디자인이 조금 저에게는 더 실속적이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그냥 좀 자연스럽게 눈 끝에만 볼륨을 주는 거라서 저는 오늘은 이걸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4호는 언더토이고요. 보시다시피 언더래쉬용으로 나와있어요. 붙이기도 쉽고 굉장히 자연스럽네,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진짜 제가 데일리로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 뷰러로 본인 속눈썹이랑 한번 찝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라이너 있으시면은 리퀴드 라이너로 한번 래쉬밴드를 덮어줄게요. 그 다음 마스카라로 한번 덧발라주시면 진짜 제 눈썹같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됩니다. 대박. 3호 쟁여놔야겠다.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수신님이 브로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브로우 제품들을. 그래서 막 브로우 제품들을 깔별로 사고 그러는데 역시 본인 컬렉션에도 아주 빵빵하게 컬러들을 다 넣어놨어. 솔도 되게 짧고 스크류 브러쉬도 살짝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바르고 브러쉬질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애쉬 블론드 색깔은 가장 좀 밝은 색깔이고 머리 탈색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밝은 눈썹, 태연 같은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은 1호 애쉬 블론드를 추천드립니다. 2호는 크림 아몬드 색깔이네요. 2호도 블론드 색깔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캐러멜색? 그 다음 3호는 다람쥐 브라운, 스크롤 브라운인데요. 이 색깔도 굉장히 예쁘다. 좀 쿨톤이라서 너무 막 부담스럽게 브로우 카라 했습니다 라고 티나지 않을 것 같은 색깔이에요. 좀 미디움 브라운 색깔이고 4호는 볼드 브라운이네요. 다크한 색상의 헤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색깔. 마지막 5호는 민키 헤드예요. 살짝 뚜껑만 봤을 때는 좀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같은데 살짝 붉은기가 도는 어번이랑 비슷한 색깔이에요. 3호 스크롤 브라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브로우 카라는 항상 양 조절이 조금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묻어나오면 이렇게 통 입구에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래서 양 조절을 먼저 해주시고 끈적이는 것도 없고 눈에 막 좀 심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브로우 컬러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현상도 없고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아서 만족. 대박. 진짜 자연스러워. 진짜 신님이 브로우에 일가견이 있어.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대망의 컨투어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투어링 제품은 저도 조금 의견을 줬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컨투어링 쉐이딩 제품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밝거나 아니면은 살짝 발랐을 때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도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것보다 확실히 그냥 진짜 잿빛 애쉬 브라운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좀 어두운 색깔 좀 넣어 달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상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님. 일단 컨투어링은 이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볼게요. 왠지 잘 될 것 같아, 음영 주는 게. 오! 이쪽이 한쪽, 이쪽이 안 한쪽. 그 다음에는 컨투어링 브러쉬로 한번 전체적으로 넓게 스월링 해주고 딱 음영감만 주기에 쉐딩용으로 딱이에요. 어떡해! 너무 괜찮아. 어떡해!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데? 하이라이터 팔레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의외로 여성여성하게 냈네? 얘가 굉장히 핑크한 색깔의 하이라이터를 낼 줄 몰랐는데
얘는 살짝 블러셔 위에 덧바르면 굉장히 예쁠만한 피치 코랄 뭔가 핑크 계열의 쉬머고요. 얘랑은 좀 섞어서 하이라이터로 쓰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었고요. 신스틸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고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진짜 제가 신임 친구라서 이런 건 아니고요. 브로우카라 제품 제가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던 제품인데 뭉치지도 않고 발림성도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막 딱딱하게 굳지도 않고 그렇다고 축축하게 남지도 않고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 팔렛은 둘 중에 좋아하시는 오렌지 톤이나 아니면 핑크 톤을 하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데일리 팔렛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래쉬 제가 오늘 하고 있는 3호를 한 20개 쟁여놓고 매일 쓰고 싶을 정도로 제 눈썹이랑 자연스럽게 블렌딩돼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요. 만약에 이 제품 전체 메이크업 라인 중에서 딱 하나의 제품만 선택해서 추천을 드려야 한다면 이 컨투어링 제품일 것 같아요. 비하인드 씬 정말 잘 만들었어요. 붉은기 하나 없이 외국에서 소문난 막 명품 제품 다 써봤지만 얘한테 정착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섀도우를 딱 음영감을 딱 주는 팔렛이에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신스틸러 제품들은 모두 지금 원더플레이스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씬님 정말 이 제품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데일리로 잘 애용할 것 같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밑에 구독하기 버튼을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